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키 스토리 모드 오늘 에피소드 3죠.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카구야 공주 만나러 가는 게 시작일걸? 도대체 무슨 업계냐니까? 저 업계 부상의 업계? 아, 자, 그러면 가죠. 이쪽에, 아, 여왕님께 말씀드렸지? 이 사람, 뭔가 곤란해하고 있는 걸까? 저기, 안녕하세요. 아, 맞네. 카구야 공주 역시 맞구나. 응? 뭐지? 응? 이곳이 티파일이라는 분께서 운영한다고 계시다는 그 디저트 카페가 맞는지요? 응, 맞아. 티파일 씨와 만나고 싶은 거야? 아니요. 저기... 응? 왜 이렇게 망설이고 계시지? 어? 아까부터 계속 죄송합니다. 소녀는 이곳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아... 어색해서 그러셨구나. 하긴 그리고 카구야 공주님이면은 옛날 일본이 배경인데 확실히 여기랑 너무 분위기가 다르고 느낌도 다르니까 좀 당황하실만도 하다. 장소의 설명이 티파일에 어쩌고 라고 되어 있었길래 그냥 확인을 해본 것뿐입니다. 이곳이 맞는 거라면 정말 안심했습니다. 저기, 당신의 성함을 여쭈어봐도 괜찮을런지요? 나는 헨젤과 그레텔의 헨젤이라고 해. 당신은? 그러시군요. 헨젤이라는 분이신가요? 저는, 아, 소녀는이구나. 소녀는 카구야라고 하옵니다. 카구야 공주의... 이 사람이 카구야 공주? 아! 그 버그! 그 저거 뭐야? 그레텔이 버그 했다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카구야 공주 색이었죠? 가야겠다. 아이고 미안해요. 카구야 공주. 아, 이쁘다. 헨젤 공... 저기, 괜찮으시다면 여러 가지 알려주실 수는 없으실런지요. 자신의 이야기 밖 상황을 잘 모르겠어서. 괜찮아. 카구야 공주 씨는 무슨 일 때문에 이곳을... 대충 예상은 가지만... 어째서인지... 소녀의 이야기가 이상해서. 그레텔을 불러야겠다. 역시 그렇겠죠. 카구야 공주 이야기는 때가 오면 달부터 사자가 찾아와 소녀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노부부의 곁을 떠난다 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만 언제부턴가 달의 사자가 이별에 괴롭다라면 달에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는 식의 말을 하기 시작해서. 달의 사자가 배려를 하기 시작했다. 달의 사자가 배려심에 눈떴다. 좋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동화적으로 그 이야기가 뭐지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잘못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땐 좋은 건데 말이지. 이것도 그 성냥팔이 소녀 때처럼 이것도 좋은 건데, 원래는. 배려심에 눈 떴다는 거니까. 아, 그레텔.
노부부께서는 무척 기뻐하시고 구원을 하시던 분들도 무척 기뻐하셨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완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견을 내보았습니다만 다들 기쁨으로 가득 차서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인데 진짜. 원래는 이거 해피엔딩인데 그냥 뭐랄까 카구야 공주의 새로운 버전으로서 마무리 지으면 안 되나? 안 되겠지? 이대로는 너무 곤란하여 무엇인가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무서웠지만 과감히 밖으로 나올 결심을 하고 처음으로 워프 포인트를 사용해보았답니다. 이런. 이곳에 오길 잘한 거야. 이곳은 음료도 맛있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편하게 쉬다가는 그런 좋은 곳이거든. 거기다 최근 들어서 카구야 공주씨처럼 다양한 이야기에서도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 다들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거는 해결책이 바로 있긴 하지만. 어머나, 곤란해하고 있는 건 소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우선은 티파일씨와 만나보는 게 어떨까?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딘가로 막 가시려던 참이셨지요? 아, 그치. 나도 가려고 했지, 원래. 저기, 부디 몸 조심하시길. 고마워. 다음에 또 봐. 지금부터 그 범인인 그레텔과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고치러 갈 거예요. 같은 건 말할 용기가 없어. 근데 어차피 나중에 사과하러 가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사과하러 가야 되는데 뭐 일단 고친 다음에 사과하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사과를 이제 받아주기에도 그게 더 좋을 거고. 그럼 일단 과자의 집, 그러니까 헨젤과 그레텔. 왜? 그래? 헨젤과 그레텔의 세계로 가서. 아, 그 전에? 그 전에 나 뭐 해야 되노? 여긴 아직 자고 있고. 티파일씨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되나? 나 지금 헨젤과 그레텔 세계로 가가지고 그레텔 데리고 카구야 공주 세계로 가려고 그랬는데? 뭐래?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밖에 이야기의 분들과도 새로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군요. 아, 여왕님 아름다우시다. 그지, 저것이 바로 아름다움과 우아함이지. 아, 아름다우시다. 잠깐만, 그러면 내가 할 거는? 장화하시는 고양이? 두들리, 뭔가 달라진 거 있니? 아니네, 여기도 아니고. 그러면 잠깐만요. 일단 그러면 뭔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장소로군요. 진정할 수가 없어요. 빨간 망토. 여긴 어때? 어? 다 모여서 뭐해요? 잠깐 나 세이브. 다들 모여서 뭐해요? 할머니! 늑대가 만들어준 이 늑대 후드! 귀엽지? 그렇지? 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이 노라는 건 참 예쁘구먼. 어라? 이 바다가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물속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어인 상태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렇네. 이런 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니까 할머니. 아, 나 아르네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훈훈한 그들의 대화였다. 집 들어가 볼 수 있나? 안 되네. 그 이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일단 돌아가고. 그럼 나 진짜로 뭐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뭐해? 이건 전이랑 같은데? 어머나 싫다. 컵안에 날개가 들어가 버렸어. 라푼젤이 반항기라 나와주질 않아. 우랭. 염려낸 채 신경 쓰지 말아줘. 벽 깬다! 레슨이 어서 오세요. 저기 그러니까 신데렐라의 마법사 왜 이렇게 커요? 신데렐라의 마법사님 왜 이렇게 귀여우시지? 너무 귀여우신데? 안녕? 귀여워. 아니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안녕하세요. 호박이다. 호박 마차 만들어야 되니까. 저기 오늘은 신데렐라와 함께가 아니네. 그래 맞아. 아주 잠깐만 혼자 있고 싶어서. 귀여워. 뭔가 신데렐라가 마법사의 손을 꽉 잡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신데렐라가 외칠 수 있을 것 같은 마법사님이다. 그 스토리도 재밌겠는데? 그런 거야? 미안. 내가 방해를 해버린 걸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단순히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은 것뿐이야. 조금 머릿속이 뒤죽박죽돼서. 그럴 땐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좋은데. 나한테 말해볼래?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고민이라는 게 누구한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머리가 정리되고 속시원해지거든? 신데렐라나 개모, 신데렐라를 괴롭히는 자매들에게 그다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착해. 왜 이렇게 착해요, 마법사님? 설마 이 사람도 버그 때문에 곤란해하고 있는 걸까? 혹시 호박이 마차로 안 바뀌나? 그래서 호박 갖고 왔나? 나 말이지. 마법사인데도 마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 마법사님 울지 마세요. 역시 그거였구나. 이 호박에 말이지 몇 번이고 주문을 걸어봐도 정말 몇 번이고 계속 해봤다니까. 마법사님 울지 마세요. 몇 번이고 시도를 해봐도 어떻게 해도 계속 마차로 변하질 않아. 도끼도 말로 변하지 않는데다가 쥐는 운전수로 변하지도 않아. 신데렐라의 옷도 드레스로 변하지 않고 유리 구두도 만들 수가 없어. 마법사님 울지 마세요. 너무 안타깝잖아. 너무 슬프잖아요, 저도. 그깟 마법 사용 안 해도 돼. 울지 마. 모두가 마법사님께 빠져들었다. 이것이 바로 마법사님의 마법인가? 모두를 빠뜨리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니. 나 뭘 위해서 살아있는 걸까? 뭘 위해 살아있는 이유. 아닙니다, 마법사님. 마법사님은 마법사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존재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울지 마. 틀림없이
괜찮을 테니까. 근데 마법사님 진짜 성격 너무 귀엽고 착하신 거 아니야? 마법이 안 써진다는 건 진짜 마법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일 텐데 그거를 모두를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따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귀여움을 위해 살아있잖아. 아, 마법사님의 이 시작은 마법이 아니라 귀여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이야기에서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같아. 나도 그중 한 명이라가지고 지금도 그 원인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야. 뭔가 알게 되는 게 있으면 이곳으로 알리러 올 테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기운내. 고마워. 저기 헨젤과 그레텔은 나오는 헨젤군이지. 너랑 대화를 나눈 덕분에 기분이 조금 편해졌어. 곤란하게 해서 미안해. 아이, 미안하다뇨. 전 마법사님과 대화해서 정말 좋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 빨리 원인을 찾으면 좋겠네. 응? 뭐지?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반했나? 고마워. 나는 마술사 입문편을 읽으면서 초심으로 돌아갈게. 반했나?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을 걸게. 뭐 그냥 쑥스러워하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럼 신데렐라 세계도 지금 가볼 수 있나?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세이브. 있다! 아, 신데렐라, 백설공주, 카구야공주 다 가볼 수 있다! 헨젤과 그레텔도 생겼다! 아, 잠깐만, 그러면 가장 궁금한 부분 먼저, 일단, 그러면 백설공주 세계 먼저. 궁금하니까. 왔다. 한 번쭉 둘러보고. 어? 동굴? 백설공주! 도망가지 마! 네가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싫어! 나는 화장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귀엽단 말이야! 아무래도 한바탕 다투고 있는 모양이다. 그럼 건드리지 맙시다. 다투고 있을 때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싸울 때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 싸우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고 저한테도 안 좋아요.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고. 어! 들어올 수 있다! 램프다. 수상해 보이는 마법 도구들. 수상해 보이는 마... 어? 응? 독사과를 손에 넣었다. 어! 저런 무서운 걸 왜! 난로다. 발렌티 씨가 사용하고 있는 마법의 거울이다. 한번 해보고 싶다. 거울아 거울아. 난 뭐 물어봐야 되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으로 딱히 근데 궁금한 게 없는데. 돌아가죠. 이 독사가 어디다 써? 너무 위험한데 내가 갖고 있기에는. 이거 갖고 있어서 어디다 써? 그러면 백설공주 신데렐라? 여기는 워프 포인트. 어? 디디에 괜찮으려나? 너무 생각에 잠기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애 당황하면 패닉에 빠지기 쉬운 타입이니까 그애 혼자서 내버려 두지 않는 편이 좋으려나? 어? 디디에라고 하는구나? 그 마법사님. 마법사님 이름이 디디에시구나. 디디에님! 저기 숨긴다고 숨기신 것 같은데 다 들켰는데요? 다 들켰는데? 신데렐라 너무 착하다 진짜. 여기 아니 여기 동화 속 애들이 다 너무 착해요.
DDN님, 저기 다 들켰는데요. 다양한 야채가 심어져 있다. 호박이다. 어? 호박을 손에 넣었다! 왜? 왜? 호박을 왜 손에 넣었지? 아, 아무튼 손에 넣었어. DDN님, 네, 다 들키셨네요. 숨긴다고 숨기신 것 같은데 이미 다 들켰죠? 소용없죠? 하긴 지금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정말 영원에 가까운 숫자를 그 반복할 정도로 동화를 반복해가지고 쭉 함께 해왔을 텐데 알겠지. 곧 할로윈이니까 얼굴 만들라고 준 거 아닐까요? 아, 할로윈. 그러고 보니까 중약이담 시즌2도 준비해야 되네. 카구야 공주. 펌킨 잭오랜턴. 만들고 싶다, 오랜만에. 가구야 공주는 진왕과 결혼하게 되는 걸까? 이 이상은 앞으로 갈 수 없다. 여기 사람 많다. 어깨가 뻐근하다. 우리들은 승리했다! 왜? 오늘 밤은 축제다! 응? 달의 사자라는 건 무척이나 아름다운 존재군요. 5만원님 어서오세요. 이야, 정말 잘 됐다니까! 야호! 달의 사자라는 자는 아무래도 나의 활에 공포를 느낀 모양이군. 그건 아닐걸? 그건 아닐 거야. 아, 카구야 공주 안 떠났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었구나! 말이 나오질 않네. 안심했더니 피로가 한 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어. 나도 달의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어. 아, 깜짝 놀랐다니까. 맛있는 용기를 잔뜩 만들어야지. 아, 깜짝 놀랐다.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경사스러운 일이네. 아, 들어가야지. 축제다, 축제야. 이분들이 달의 사자? 아니구나, 할아버지 할머니이시구나. 그럼 달의 사자는 어딨지? 가구야 공주가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구먼. 아,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구먼. 멋있는 분재. 순간 맛있는 분재라고 봐가지고 잘못 봐가지고 깜짝 놀랐네. 멋있는 겉옷. 깜짝아. 검은 거다. 카구야 공주가 애용하는 물건일까? 또 뭐 있나요? 방석. 방석. 여기는 뭐 딱히 얻을 게 없나 보네요. 안 막혔네요. 여기는 뭐 없고. 당연히 먹지 마세요. 아니, 내가 설마 분재를 먹겠습니까? 에이, 설마요. 에헤이, 지지예요. 드시면 안 돼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설마 진짜로 먹겠어요. 이상은 앞으로 갈 수 없다. 아, 역시 딴 데는 다 갈 수 없어. 여기는 뭔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네요. 건즈님 어서 오세요. 여긴 딱히 얻을 수 있는 거 없다, 그죠? 그러면 돌아가서 한칸 텔포. 헨젤과 그레텔 가가지고 그레텔 데리고 옵시다. 아, 깜짝아. 아, 그레텔 없는 줄 알았어. 아, 깜짝아. 요 초록색과 갈색이 바닥과 너무 동화가 잘 돼. 색깔이.